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반도체 밸리, 쉽게 말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수도권 남부의 세계 최고의 반도체 밸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산업체 일반 단지를 조성하기로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 용인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처로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를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지역을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뭘로 지정했어?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경기도 용인시장은, 백군기 시장은, 이 용인시의 처인구 원산면 일대를 세계 최고의 으뜸가는 반도체 밸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용인시의 백군기 시장은 용인시를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 제일로 먼저 떠오르는 도시, 그러면 어디냐? 용인시라는 것을 각인이 될수 있도록 반도체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은요, 용인은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도 바로 용인 사업장에 이어서 3위인 SK 하이닉스까지 품으면서 명실상부한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용인시에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과감히 털어내고 경제 자족 도시로 가는 마중물로 삼겠다. 이거 꼭좀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대를 하겠습니다. 1980년대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하자, 강남의 아파트가 폭등을 하자, 우리 경제학의 기본 논리인 수요 공급 논리에서 수도권 주변에 아파트 공급을 많이 늘리면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1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일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분당이다, 중동, 평촌 신도시, 경기도 일산, 고향이죠? 일산 신도시라든지 부천의 중동 신도시, 이런 5개 신도시가 결국은 그런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 배드타운으로 전락이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겪어왔고 연구를 한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시에 바라는 것은 방금 백군기 시장이 얘기한 대로 절대적으로 배드타운 이미지를 과감히 털어내는 경제 자족 도시가 꼭될수 있는 그러한 도시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는요, 3월 달에, 3월 26일이죠. 국토교통부 수도권 정비위원회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에 필요한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자, 이게 뭐냐? 공장 산업단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공장 총량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이 되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사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120조 원이란 천문학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최소 1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용인을 자급자족 도시로 팔바꿈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최근 어느 모임에서 반도체 하면 용인을 유치는 건배사를 만들어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의 DNA를 바꿀 모멘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135만 평, 향후 10년간 반도체 팹 4개가 건설된다고 그래요. 한 개의 팹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최소한 3,000명이 추가되면서 SK하이닉스 직원만 1만 5천여 명이 원산면에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입주하고 관련 벤처기업이 잇따라 생겨나면 일자리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용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인구 이입을 위한 난개발 사업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 난개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인구 이입을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인구 한 3만에서 4만 명이 자연 증가하고 있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그러한 신도시를 형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시는요, 최근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거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행정명칭, 특례시라는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그런 개정 법률안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현재 용인시 인구는 105만 명으로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곧바로 특례시가 되어서 도시계획 등에서 시장의 권한이 이제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고 한다면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기 정착과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필요한 구상을 빨리 이제 앞당길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것은 국회에서 연말쯤 처리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도 걸어보고요. 절대적으로 난개발 사업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만큼 당분간 용인시 행정력은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그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SK 반도체가 용인 SK 반도체가 퇴근 후에 암흑천지로 바뀌는, 그게 바로 베드타운이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면서 원산면 일대를 거주와 소비와 교육, 생활, 문화 이런 데 함께 어우러지는 최고의 자족도시로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미 SK 측에서 기본 계획을 만들 때에 임직원 숙소를 포함한 주거단지 등을 부수시설을 반영했은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원산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 용인시가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그 일대는 신산업 중심지로서 변해서 용인의 동과 서를 동과 서쪽을 어우르는 그런 성장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그 백군기 시장은 용인 소재, 용인시의 정부등학교라든지 바이오고등학교 등 기술 특성화고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거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향을 교육 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있을 뿐더러,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함께 서울대학교에 반도체 학과를 계약 학과로 해서 신설한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용인시 하면은 전 세계에서 아, 반도체 산업도시구나 이런 것을 기억이 할수 있도록 앞으로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력, 모든 시에 그런 권한을 다 부여를 해서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 자급자족 경제 도시가 될수 있기를 반드시 기원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SK하이닉스 반도체, 용인시, 거기에 따른 행정력,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 이런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용인시에 관련된 정보, 토지, 개발, 그런 것을 함께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고급 정보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융인시 하면은 또 반도체. 반도체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융인시를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보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융인시에 관심을 가져서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